성큼 다가온 여름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집니다. 바람 때문에 예중벌이 바쁜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으러 섬으로 향합니다. 지금 보이는 파도보다 제 마음이 더 설레이면서 더 파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데이작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랑 같이 가서 더욱더 기대감도 크고 아마 아들의 마음도 제 마음처럼 투정이고 파도를 느껴질 것 같아요. 나가자. 빨리 날개 펼쳐. 한쪽 날개 안 펴니까 못 날잖아. 선생님 우리나라 우리 인간은 날개 펼쳐. 뚫리는 것 같지 않아? 뚫리면 죽어. 뚫리면 죽어. 사춘기 길목에 들어선 아들과 배 이작도로 떠나는 휴가.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 섬 여행은 대부분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시작합니다. 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섬이 많다죠. 배 이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 1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은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배낭 하나 둘러매고 훌쩍 다녀오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인천 시내에 살고 있는 이재순 씨에게도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죠. 이제 먼저 숙경지를 찾는데요. 이제 뭐 배낭도 내려놓고 텐트를 먼저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섬도 한번 둘러보고. 오늘은 13살 아들과 함께입니다. 냄새 같은. 어? 소나무 냄새 나잖아. 솔냄새. 봐봐, 준아. 자리 네가 찾아봐. 어디다 할까 우리 텐트? 이쪽이 괜찮은 것 같아. 바다도 잘 보이고 좋을 것 같아. 그래, 괜찮네. 바닷가도 보이고. 캠핑 경력 15년 차의 재승 씨에게는 등산용 스틱도 훌륭한 장비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스틱으로 뭐 워킹 시 이제 산행 시 이거를 이제 보조 역할을 해서 워킹 할 때만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이용해서 텐트 자립에 활용을 폴대로 이제 활용을 하니까 이제 활용도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거죠, 이게. 되도록 짐은 줄이고 오롯이 자연의 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캠핑을 선호합니다. 덥지? 팥빙수 먹자. 아들을 위한 특별식. 집에서 얼려온 우유로 만든 팥빙수입니다. 아빠님 먹어. 고마워. 맛있다. 달달함도 채웠으니 배 이작도 구경을 가볼까요? 바다 냄새 좋지? 아니, 짠내 엄청나. 짠내 난다고? 응. 짠내 아주 좋은 냄새잖아. 요즘 부쩍 반대로 말하는 아들과 바다 산행 가는 길. 오형제 바위가 두 사람을 맞아줍니다. 고기잡이 나간 부모를 기다리던 오형제는 바위가 되었다죠. 기다리다 보면 서로를 향한 진심도 알게 될까요? 부화산 정상까지는 1시간 남짓. 넓은 바다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큰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근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걷기에 적당한 산행 코스입니다.
아, 기대 다 왔다, 준혜야. 아, 이제 올라올까 시원하다, 그지? 해발 159m의 낮은 산이지만 대이작도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선착장이 하트 모양으로도 보입니다. 모래가 이렇게 쫙 보이지? 저게 풀등이라고 해변가 모래처럼 고운 모래가 쫙 깔려있는 거야. 우리 내일 한번 물대를 보고 한번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자. 대이작도에 숨겨진 보석 풀등에 갈 수 있을까요? 다시 야영지로 돌아온 두 사람. 가자! 야!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통째로 빌린 기분입니다. 이제야 아들에게도 웃음꽃이 피네요. 한바탕 물놀이를 끝내고 김치 열어서 먹어.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식사 시간. 고기에 김치가 전부지만 꿀맛입니다. 자네진 미 부럽지 않습니다. 안돼. 파도 소리 들리면서 고기 굽는 소리 들리고 옆에서 준우 맛있게 먹어주고 또 먹으면서 저도 하나씩 주고 지금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파도. 내가 보내줄게. 피곤했는지 준우는 일찍 잠이 들었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아이의 아빠로 아니면 하나 가정의 가장으로 또 사회에 또 치열해져야 되니까 섬에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그 이등병의 첫 휴가가 이제 끝나는구나. 다시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 또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휴가의 끝은 늘 아쉽지만 잠시라도 자연의 품에서 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충전합니다.